안녕하세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온 이것인데 지금은 저의 공부 의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엉덩이 통증을 계속 느끼면서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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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잠깐 뒤로 제쳐둔 다음에 또 기대했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의 호소문을 듣고 해결에 나선 이제 엉덩이계의 암행어사 엉암 정혜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지 해드립니다라는 채널에서 러브하우스 원룸 버전 참 안타까운 사연으로 비좁은 방을 비효율적이게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구들을 싹 바꿔주고 내가 직접 재배치를 해주고 그런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해드립니다 채널에 가구 공급처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가구 하이 브랜드 중 하나인 따사미아 브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담당자랑 미팅을 하다가, 아니 그런데 굳이 해드립니다 채널을 하지만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 말고 간단하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구를 하나 이렇게 협찬해주는 건 어떻겠냐고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지. 내가 인터넷에 옛날에 봤던 그 불쌍한 의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자를 갈아탈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말해라, 깔끔하게 썼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각종 불쌍한 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퓨어 의자 쓰고 있는 애도 생기고, 소파 의자 쓰는 사람, 여기 번개 호흡 의자를 쓰고 있는 사람, 뭔가 앉으면은 몸에 뭐가 이것저것 날 것 같은 의자를 쓰는 사람,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이라고 하면은 4분의 1 박지성 의자를 쓰고 있는 분, 앞뒤가 똑같은 의자를 쓰는 사람. 어? 어쨌든 대단한 의자를 쓰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 저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유행했던 글인데 그걸 2021년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이거지.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해. 뭘 하는 거냐, 똑같아. 내가 어떤 게시판을 알려주면은 게시판에다가 니들의 불쌍한 의자와 사연과 뭐 이런 걸 쓰면은 우리가 의자를 준다 이거야. 딱 한 명이야. 우리도 까사미아에서 주는 비싼 의자 막. 근데 막 특이더나 카페처럼 간단하게 쓱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입을 제대로 해야 돼. 어쨌든 이게 까사미아 측, 그 구제드린다 측에서도 홍보 효과를 봐야 하는 콜라보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 가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가입을 했겠어? 협상을 시작했지. 아니 가입을 할 거면은 의자를 좀 더 깐진하게 바꿔라. 그리고 거기서 아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막 그 티켓이 오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딴 거 없어. 니들이 불쌍하면 무조건 이 의자를 줘. 딱 한 명이지만 내가 10명 20명 하려고 하다가도 이 의자 하나로 통쳤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급될 의자는 300만원짜리 휴먼스케 프리덤 가죽 체어 H다. 비슷한 브랜드 값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기능이 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엄마 기능이 있어요? 있어요! 다만! 뒤에서 주물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뭔 개소리야! 자, 의자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조절이나 이런 것들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누가 쓰냐면 오바마가 쓰는 의자예요.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님도 이걸 쓰고 있다고 해요. 과대 광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쓰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순간 야 이게 이거 오바마가 쓰는 의자다 이게 가능한 것이지. 잠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참여할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불쌍하진 않다 내가 스스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면은 아까 봤던 그 의자들 진짜 그런 의자 쓰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렇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저 의자를 쓰는 사람들이 진짜 저런 의자를 쓸까? 또 모르는 일이거든. 그래서 합법적으로 거짓말을 쳐도 된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몰라 어차피. 다만 사연만큼은 진실되게 쓰라. 그냥 가지고 있던 의자를 막 갑자기 주먹으로 부셔. 그 다음에 천둥이 쳐가지고 내 의자가 부셔졌습니다. 몰라 우리는. 그니까 요지가 많이 벗어났지만 우리는 웃기면 그만이다라는 그 주의를 넣기로 했어. 뭐라는데 볼배가 의자까지 찢었어요. 그런 거 가능하지. 불배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저기 하라고. 뭐든지 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놈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놈이 주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뿐이야. 야이! 이러라고 하시는데 이건 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미. 회사 측에서는 나를 막을 수가 없어. 회사 측에 아 완화하니 근데 어쨌든 불쌍한 사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걸 주작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의 유사 불쌍, 진짜 불쌍 모두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구린 의자, 망가진 의자, 곰팡이 의자 단 한 분 선정하여 의자를 바꿔주는 컨텐츠를 할 것입니다. 저기 이제 지금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 이 영상에 더보기나 란이나 이런 데 써놓을 거예요. 당첨자의 의자는 제가 직접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꼭 불쌍하기보다는 재미있거나 정말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줄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와 참여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참가해봐.
했다가 의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근데 그건 알아둬야 돼. 난 저 300만원짜리 의자를 받기만해서 주먹으로 의자를 부셨어. 근데 수상을 못했어. 그럼 넌 부셔진 의자를 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이벤트가 흥행을 해야 다음 이벤트가 또 열리는 겁니다. 책상이 됐든 뭐 책장이 됐든 장롱이 됐든 침대가 됐든 오라고 하셨죠? 이 물론 이건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고 자네 뭘 하고 있는 거야?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건데요. 근데 뭐 이 이벤트 자체도 내가 짓거리다 나온 이벤트야. 명대 형이 애기 의자 앉아서 울리면 웃음날 듯. 아 이런 치트키 한번 제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자 참여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아 그래 이벤트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니일절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보기만 해도 눈물 나는 내 의자 자랑하고 쩌는 의자 받자. 휴먼스케이 프리덤 까사미아에서 가장 상위 모델에 있는 의자죠. 지금 한 명인 이유는 이게 첫 이벤트라서 스케일이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많이 뽑지 못한 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 이후에 효율성이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상인원 한 명에게 휴먼스케이 프리덤 가족 제어 H를 드립니다. 발표는 당연히 5월 15일 끝나고 16일에 하게 되겠죠. 자 응모 방법은 이제 굿닷컴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댓글에 본인 의자 사진과 지원 동기를 작성한 다음에 최종사연자 선정과 담당자 개별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의점들 이거 꼭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한번 강조를 해줄게요. 약간 보험 광고에서 마지막에 읽어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여기 잠깐만 벌써 올라온 것들 몇 개 있거든? 저 읽어줄게. 야 이 새끼 아버지가 종이 관련된 사업을 하셔서 해당 종류로 의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 구박치지가 이게 내가 받아서 일단 사연이 완벽해. 아버지가 종이 관련 드라마틱한 기승전결을 만들어냈어. 불쌍함, 특이함, 센스 이렇게 벌써 강력한 참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까지 팔았어 벌써. 몇 개 더 읽어볼게요. 이 녀석으로 바를 것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던 레고 작품을 해체시켜 한땀 한땀 제 손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리 하나가 없고 산발 있고 사이드도 너무 작아 부셔져서 다시 조립해야 되고 너무 작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실수로 밟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최악이에요. 하지만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산발의 의자를 봐주세요. 이거 네 손가락은 앉을 수 있니? 안녕하세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음주를 거하게 하시고 도로에서 가지고 이것인데 지금은 저의 공부 의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후로 저는 알 수 없는 엉덩이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신놈이 아니 뭐 카메라 거치대 청소기 위 별게 다 많습니다 지금. 야! 얘 이 사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얘 무슨 감인데? 얘 뭐 커피 쏟은 거야? 이거는 술집에서 누가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앉아서. 아무튼 니절 자네들의 의자를 보여주시오. 키나?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노래답게 주요이